역대 정부에서마다 항상 이야기했지만 저는 참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안전이라든지 이와 같은 불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경제 규제에 관해서는 좀 더 아주 근본적인 그런 규제 개혁이라든지 규제를 철폐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줘야 숨통이 좀 풀리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야기죠. 공무원의 숫자라든지 관의 정부의 사이즈를 이렇게 키워가지고는 절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사람을 뽑아놓으면 그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관이 대부분 하는 일이라는 것은 부가가치를 만드는 일은 아닙니다. 만들어진 부가가치를 나누는 일에 관이 개입하는 거죠.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은 민간이 하는 거예요. 그 민간의 숨통을 좀 뚫어줄 수 있는 것이란 것은 낱마처럼 이렇게 얽힌 많은 종류의 규제에 대한 좀 개혁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하면은 없애놓으면 그 몇 배 정도가 다시 새로운 규제가 생기고 또 없애놓으면 또 새로운 규제가 몇 배가 생기고 근데 이번 정부는 뭐 규제개혁에 대한 그런 위원회라든지 노력을 가시적으로 벌린 것은 지난 집권기간 동안 저는 거의 목격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알게 모르게 준조세 부담이 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기업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부자는 정부만 부자인 거죠. 세수가 흘러 넘쳐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세수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 사이즈가 벌써 예산 규모가 400조에 육박할 정도로 커지는 거죠.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파이가 100이면 관이 더 많은 재원을 차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민간이 처분할 수 있는 재원들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건 자연적으로 경제는 역동성을 잃고 탄력을 잃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경험의 가장 중요한 진실이란 것은 관이 돈을 쓸 경우에는 관이 만들어낸 일자리나 성장률은 미미하지만 민간이 돈을 쓸 때는 자기 돈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민간이 돈을 쓰면서도 훨씬 더 많은 일자리와 성장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투자 성실 효과가 민간 투자가 훨씬 높다는 점을 잊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사회가 지금 보면 거대한 자원 낭비를 당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주의를 해야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일자리의 창출 문제를 성공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항상 저는 할 수밖에 없고 또 하고 있습니다.